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좌우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떠세요, 선생님? 떨려요. 너무 떨리세요? 지금 신내림 받은 지가 정확히 며칠 정도 되셨죠? 저한달 조금 넘었어요. 진짜 한 달? 와, 완전 떨리시죠? 네. 그럼 한달 전에 선생님이 이제 30일, 그럼 갓 진짜 30일 정도 되신 애동재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이 길에 대해서. 네, 신 받고 이제 여기 신당을 차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신당을 차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애동자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럼 선생님은 제가 사전에 듣기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전 직업 자체가 필라테스 강사. 맞아요. 무당 필라테스 강사예요. 무당 필라테스 강사예요? 세계 최초인데요, 맞죠. 선생님? 그럼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그럼 지금도 선생님 필라테스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필라테스 하면서 되게 제가 기운이 넘쳤어요. 기운이 넘쳤는데 어느 한날 되게 너무 그냥 이유 없이 아팠어요. 이유 없이 그냥 코피도 절대 안 났거든요. 근데 코피 막 나고 진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래서 굿도 해보고 했었어요.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고 저희 엄마가 너무 아파요. 무당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이 지금의 신아버지 신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되게 시간이 조금 좀 많이 돌았어요. 헛된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신 거네요. 그렇죠. 돈도 많이 잃고 건강도 잃고 특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죠. 어머니. 엄마가 제일 큰 문제지만 보통 이렇게 신을 받으면 돈을 많이 잃어서 뭐 궁핍하게 살거나 잘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나름 인기 필라테스 강사예요. 아, 자부심. 진짜로. 네. 그 자부심 하나는 강해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라 하면은 보통 이제 뭐좀 오래되고 뭐한 5년 이상이 돼야지 베테랑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되게 이제 인정을 받고 나름 인기 필라테스 강사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필라테스나 아니면 이게 뭐 이유 없이 아프거나 이러면 저한테로 여기 우리 신당에서 제가 운동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한달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손님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떨렸어요. 되게 떨렸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저신 아빠한테 저 떨려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울배치를 들어라 이랬는데.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때문에 왔네. 소름 돋았다 했어요. 아, 그냥 오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그게 처음 전사. 네. 저도 그때 놀랬어요. 기억도 안 났어요. 아, 전사 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나서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제가 조금 질문 하나,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라테스 강사셨다가 지금 무당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럼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무당이신 거고, 그렇죠.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무당이에요. 필라테스 강사도 그렇고, 저는 옛날부터 이게 꿈이 의사,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그거 자체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 포함된 게 무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올마이티비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시청자분들이 이 애동재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또 30일 된 진짜 애동재시잖아요. 네. 선생님 자랑 타임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의 이 부분만큼 진짜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진짜 자신 있는 거는 진짜 저의 깨끗한 맑은 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진짜로 정말 정말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진짜 맑으신 그거는 거 하나 자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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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전화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아 아 떨려요 시키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